긴급 속보입니다. 일본이 대폭으로 정신줄 놓은 듯한 상황입니다. 기억하시죠? 며칠 전 충격적인 사건 말이에요. 지바현가시와 시의 한 30대 임신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택에서 요양 중. 지난 17일 예정보다 빠르게 상기가 나타나 입원할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결국 집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임신 7개월을 못 채우고 태어난 아기는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고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하늘나라로 갔다는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괴감과 탄식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 일본 열도를 분노로 돌아버리게 만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본 관방부 장관이 건강검진을 위해 문제없이 입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는 일본 관료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관방부 장관을 8년 8개월째 재직 중인 스기타 가즈히로다고 합니다. 나이가 80이네요. 에구, 이런 어처구니가 없네요. 21일 아사히 신문과 TV 아사히 등의 보도에 따르면 스기타는 일주일 전부터 발열이 반복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이후 스기타는 몸 상태에 대한 정밀 진단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고 합니다. 이에 스기타의 입원이 권력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반응은 정말 참혹한 상황입니다. 자민당의 그 사람의 상급 국민을 다루네요. 미열 정도로 입원 수 있네요. 자택 요양에서 중증화하더라도 입원할 수 없는 일반 서민의 차이는 화가 난다. 어떤 방법을 쓰면 즉시 입원이 가능한지 그 노하우를 공표하시면 국민 공유의 재산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해. 양성 자택 요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는 분도 있는데 음성인데 쉽게 입원할 수 있어. 너무 희한한 세상이야. 정말 이상하네. 상급 국민은 이 정도에서 즉시 입원. 한편 산모는 대기에서 아기는 응응. 이런 급박하고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 일본은 오는 24일 패럴림픽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패럴림픽 참가 거부 사태도 있는 가운데 선수가 코로나 확진되었다는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패럴림픽 선수들 코로나 확진 시 병상 부족으로 참가 선수들 한국 내 긴급 시설에서 치료해야 할 상황도 충분히 고려될 듯합니다. 이러다가 응응 폭우 코로나 지진으로 대규모 무정부 사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이상 빡친 이슈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